그대로 고스란히 가시고요. 네. 하노이. 네, 베트남 선두 대열에는 빨간색, 노란색 주머니 사자가. 네. 자,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의 북청 사자와 또 다른 느낌의 네, 사자 축구를 보고 계시네요. 남녀가 짝을 맞추어 전통 옷을 입고 어깨에 힘을 나르며 베트남 헬스를 펼치시고요. 마찬가지로 교민분들이 함께 베트남 아웃자리와 티셔츠를 입고 반갑습니다. 베트남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이죠. 질리지 않을 정도로 매번 먹어도 매번 맛있습니다. 베트남 식점들이 이제 곳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서 더욱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.